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당진시. 오.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하나 둘 모여드는 손님들. 코로나19 예방규칙을 철저하게 맞춘 뒤 오늘의 음식을 기다려봅니다. 찬바람 부는 이맘때면 더욱 생각난다는 그 맛. 아, 맛있겠다. 콩으로 들어간 닭을 보니 오늘의 메뉴는 삼계탕? 삼계탕 맞죠? 삼계탕이 아니라 사실 요 안에 설마 이 안에 뭐요? 면에 들어있는 닭칼국수예요. 아~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칼국수면. 아우 좋죠, 좋아. 맛있어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발 넉넉히 담은 뒤 닭 반 마리를 통으로, 여기에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진한 국물까지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닭 칼국수인데요. 아, 요즘 딱인데요. 닭다리는 들고 뜯어야 제맛. 제대로 드시네. 거기에 칼국수 짬뽕 김치까지 곁들여주면 세상에. 우와, 면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닭 칼국수의 비법. 뭐니 뭐니 해도 요 닭이 중요한데요. 국내산 닭은 기본, 물건을 받고 난 뒤 꼼꼼하게 살펴보고 냄새까지 확인합니다. 안 좋은 닭이 두 대가 있어요. 그런 닭은 다 반품하고 다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선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판매할 닭 전부인가요? 월 매출 5천 올리기엔 양이 좀 적은데요. 네, 신선도 때문에 이제 아침에 한 번, 점심 끝나고서 3시 정도에 한 번씩 받아요. 신선한 재료에서 본연의 맛이 나기에 매일 두 번에 걸쳐 받는다고 합니다. 와, 닭이 통째로 들어가면 좀 뻑뻑할 텐데 이게. 아, 무슨 소리세요. 저희 가게만의 비법이 있어요. 모든 부위가 부드러운 닭고기. 비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거 찜기 아닌가요? 만두 쓸 때 한 거 아니에요? 만두 찔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희는 이제 닭을 삶는 게 아니고 저희는 쪄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닭을 찐다고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찜기 찐 닭이 훨씬 부드러울까요? 당연하죠. 이게 제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실험해봐도 될까요? 예. 어허, 자신만만한 청춘 사장.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삶죠? 일반적으로 쓰는 삶은 닭과 청춘 사장의 비법 담은 찐닭 준비. 찐닭.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이가 좀 어떻게 드세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차갑접시가 이게 벌써 고기 색깔이 틀려요. 육질도 틀리고. 네모난 접시에 있는 닭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네모난 접시가 좀 동그랗게 쫀득하고요. 동그란 접시는 조금 더 물렀다는 느낌. 만장일치 찐닭 선택. 면을 만드는 일도 청춘 사장 담당. 할머니의 방법대로 손 반죽한 뒤 일반 칼국수면보다 조금 얇게 뽑아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자, 이제 남은 건 속을 든든하게 덮여주는 진한 육수. 닭발과 돼지 사골, 한우 사골을 쓴다는데요. 소, 돼지, 닭. 10시간을 끓여 깊고 구수한 맛이 그만입니다. 완벽한 맛을 찾고자 하루에 20시간이 넘게 연구한 육수의 맛. 청춘 사장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든 국물에 면을 삶고 여기에 촉촉한 닭고기 통으로.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 따뜻하게 품어줄 진한 국물까지 넉넉히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네, 닭칼국수 나왔습니다. 수없이 도전한 끝에 완성한 닭칼국수. 한결같이 노력한 주인장의 뚝심과 성실함 덕분에 지금의 맛이 탄생했다는데요. 와. 아이고야, 국물이요. 요 진한 매력에 빠지면 출구 없음. 눈띄 보세요. 단골 손님이 많은 비결이랍니다. 손님을 모으기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으로 승부. 쫄깃함과 감칠맛이 있는 닭목살구이와 살이
살이 많은 닭다리 구이. 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청춘의 노력이 담긴 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춘 사장이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목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1,000만 원이 목표였었는데 그거를 이루려면은 하루에 얼마 매출을 더 올려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